Hello, everybody. This is Julia from Secret English with Cretman. 모두 설잘 보내셨나요? 이제 당분간 holiday 연휴 또는 뭐 빨간 날이 있지 않아서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이번 설에 많이 충전하셨길 바랍니다. 저희도 금요일마다 계속 오늘의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바로 볼게요. Let's go. Okay, today's expression is let's get this over with. Let's get this over with. Okay, get this 하나 붙여주시고 over with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Let's get this over with. With th 발음은 s 발음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죠? th는 입이 이렇게 있고 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가 이렇게 있으면 혀가 여기 중간에 살짝 나와서 이 위아래 치아들이 혀를 살짝 깨물는 느낌을 하면서 바람 소리를 앞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S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입니다.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고,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Okay, let's get this over with.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Let's look at an example. 자, 여기에 이제 This is a conference room, meeting room. 미팅을 하고 있어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분이 막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고, 이분은 졸고 있고, 이분은 멍 때리고 있고, 이분은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 시간이 참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이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할까요? 하니까 이제 이분을 리더라고 하죠. 사장님이라고 하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Okay, let's get this over with.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신지 감이 오셨나요? 이건 너무 얘가 좀 그런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 전이나 뭔가 긴장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So let's get this over with.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해야 돼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let's get this over with.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자가 있고, 꽃이에요. It's flower.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이제 너무 긴장이 너무 떨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썼던 마음으로 Let's get this 뭐 대놓고 할 수도 있겠네요. Let's get this over with. 빨리 끝내자 이런 뜻이에요. 이 빨리라는 말이 글자 안에는 있지는 않아요. Quickly라는 말을 you can add.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그 표현 안에서 그리고 목소리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제스처라든지 아니면은 감정 보여지는 그런 감정이나 facial expression 뭐죠? 표정에 다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게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 다 보시면. 그래서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quickly라는 말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let's get this over with. Alright, let's get this over with.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긴장했을 때,
아니면 정말 그냥 지루해서 빨리 끝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좀 가장 많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하면 안될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마약을 막뭐 교환 뭐지 그거 판다든지 그렇게 할 때, 아, 빨리 끝내자.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저희 일상생활에서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래서 let's get this over with. 이런 표현을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Okay. So today's expression was let's get this over with. Let's get this over with. 빨리 끝내자. 그러면은 만약에 let's get this over with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빨리 끝내자 하고 끝이 났어. 끝이 났으면은 굉장히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정상이냐면 relieved, 안심된. 이제는 조금 calm down 된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쓰고 나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막다 빨리 끝내자라는 표현을 이거를 다 쓰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Okay, so let's get this over with. Let's get this over with. 항상 소리 내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표현을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스피킹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피킹은 무조건 스피킹으로 연습을 하셔야만 해요. Okay? So I hope you can practice this expression for over the next week and let's wrap up. Okay. thank you for listening and watching today. This was Julia from Secret English with Cranman.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Thank you, everybody. Have a great weekend and have a great week, and I will see you next Friday. Bye.